자, 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골대 보이시나요? 자, 이 골대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쪽 구석. 지금 여기가 공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이핸드가 들어오면서 가장 슛을 쏴가지고 성공을 보통은 많이 시키는 이제 코너죠. 반대쪽 사이드 코너. 반대쪽 사이드 코너인데요. 이거를 오늘은 포핸드 슛만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백핸드 슛으로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연습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올라가면서 한번 내려와 볼까요? 자, 이제 퍽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렇게 반대에다 쏩니다. 자, 아까는 스틱 포핸드로 쐈고요. 지금은 이제 포핸드인 것 같으면서 백핸드로 포핸드로 쏘는 것 같았지만 그렇죠? 포핸드로 여기서 슛을 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당겨와서 백핸드로 반대로 당겨가지고 슛을 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왔고요. 이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쏜 게 아니고 여기서 일로 당겨온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핸드로 이렇게 슛이 나간 거예요. 이거를 모든 걸 지금 움직이면서 한 거고. 그쵸? 자, 스틱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백핸드 슛이라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쏜다든가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슛을 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 전진이에요. 전진인 상태에서 스틱이 일로 왔잖아요.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약간 힘을 실은 상태에서 쏘게 되는데 앞으로 그냥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오픈했다가 그냥 이 손목 힘으로만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연습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어렵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틱 포핸드로 갑니다. 자, 포핸드로 가다가 이렇게 와서 방향만 바꿔서 탑으로 쏴버리는 거. 그쵸? 제가 체스트가 움직이지 아마 않았을 거예요. 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게 아니고 앞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 그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게 다 똑같듯이 반복 훈련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교육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